프로젝트 힘내라! 전통시장!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지킴이 저는 박용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시장의 웃음꽃을 선물하는 남자 개그맨 송진근입니다. 삼삼삼삼삼하게 삼삼삼삼삼삼하게 네, 삼삼하게 가슴 그만하세요. 예. 삼삼하게 가슴 이채윤입니다. 예.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요. 삼삼하게를 네. 매주 듣다 보니까 예, 예. 저도 모르게 어쨌든 잘 때도 뭐 귀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저는 꿈에 나옵니다. 꿈에 나오는군요. 깨면서도 삼삼하게! 아~ 이렇게 깁니다. 예, 예. 자, 저희가요 오늘은 자유시장을 좀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면 벌써 민족 대명절 추석 아니겠습니까? 아 추석.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추석하면 아무래도 예. 이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아~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맛있는 이 잔치스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또 가까이 모여서 우선도선 얘기도 하고요, 또 웃음도 가득하고 정말 그야말로 따뜻한 정이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네. 따뜻한 정. 지금 말씀하신 거 먹거리 그리고 오손도손 웃음 따뜻한 정 이 네. 모든 것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야말로 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것은. 아이고 맞아요. 네. 자 그러면요 종합 선물 세트 진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똑똑이 채윤 씨가 그러면 일단 오늘 찾아온 네네. 이 자유시장 어떤 시장인지 또. 아 네. 아 여기 마침 불이 들어왔네. 아, 네. 아, 왔어요 왔어요. 네. 네 이거 충주 자유시장은요 네. 2016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그런 대단한 시장이에요. 야, 대통령 표창. 네, 그리고요 이 충인상가 또 가다 외웠어요. 내 얼굴 보고 외우소. 압류 압류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 법이죠. 이곳 충주자유시장은 채윤 씨의 소개처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충주의 대표 시장입니다. 모학시장, 충인상가, 공설시장, 자유시장으로 통합되며 무려 네 가지 매력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전통시장인데요. 골목골목 종류도 다양해 한 번에는 다 둘러보기도 힘들다는 놀라운 규모의 충주자유시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장재흥 상인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자유시장에는 저희들이 그 선도시장하고 모든 그 문광의 시장을 해갖고 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 다음에 고객 편의시설 쪽으로 해서 많이 시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시민들이 오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이나 또 이렇게 화장실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내줘 있어갖고 고객분들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면은 100% 우리가 주차장 이용권을 주차권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물건 사시고 주차권을 달래시면은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할 수 있고 저희 자유시장에서는 물건 사시고 저희들이 배달 서비스가 있어갖고 택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자유시장이나 또 물건을 사시는 점포에서 물건을 사달라 그래갖고 저희들한테 얘기만 해주시면은 직접 집까지 무료로다가 배송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보다 현실에 많은 그 시장이 환경도 바뀌어졌으니까 많이 좀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께서 네.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네. 3시간 동안 시장 자랑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로 우리 충주 자유시장이 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충주 자유시장 속으로 깊숙이 네. 한번 들어가서 한 3시간 동안 자랑하셨던 그 부분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고 낱낱이 예스, 소개해드리도록 예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됐죠? 예스. 갑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갑니다. 함께 출발합니다. 아, 그 전에 우리 마스크 좀 써요. 네, 네, 네. 자동으로 준비를 하면 중요합니다. 예. 아, 진짜 마스크. 상인 회장님과 함께 충주 자유시장을 구경하는 삼총사. 다양한 상품들은 물론 맛있는 먹을거리가 저희를 반겨 주었는데요. 다가올 명절에 꼭 전통시장에 들러서 품질 좋고 맛 좋은 상품들을 구매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나저나 이제 슬슬 도착할 때가 됐는데 자, 다 온 거죠? 네, 여기입니다. 아, 여기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네. 곳이니까 네.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예. 아, 회장님은 또 업무가 있으시다고 예. 아, 잘 좀 우리 저 충주 자유시장 저 홍보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아니 여기 상인 회장님께서 예. 충주 자유시장에 오면 꼭 들려서 가야 된다. 참새는 방앗간을 못 지나가고 사람은 자유시장의 여기를 못 지나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는 보리밥만 한 가지 전문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된장을 만들어서 해니까 그건 믿고 그냥 잡수로 들어 오시니까 감사한 거지. 아, 그럼요. 어우, 굉장히 순수하신데 네. 굉장히 정감이 넘쳐 보이세요. 아,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10년 됐어요. 10년. 10 years.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영어 공부하세요? 아, 요새. 네, 아니 사장님께서 네. 방송 촬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혹시나 손님들이 또 실망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더 많이 하셨대요. 네. 아니 왜 걱정을 하세요? 오셔서 그러니까. 잡수고 네. 아유 텔레비 나오는 것보다 좀 맛이 없어 이럴까봐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안 한다 그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어머니 저희가 또 이제 맛을 보면 손님들이 실망을 하실지 안 하실지 딱 알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맛을 안 입을 수가 없죠. 그렇지요. 자 그러면 그 보리밥 맛, 그 된장 맛 지금 바로 맛보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주 자유시장 소문남 보리밥집. 보리밥이라고 별것 없으리라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오산. 정성 가득 손맛 가득 반찬들과 된장찌개 계란찜. 보리밥까지 수북히 담아내면 어느새 한상 가득한 보리밥상 완성. 야. 아니 음식을 네. 앞에 두고 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 상에서만 느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입이 네. 떡 벌어집니다. 가지수도 많고 네. 느낌도 좋고 몸도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홍기종기 네. 모여 앉아꿈당 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디서 나온 노래예요 이거? 있었어요. 예전에 작곡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꼬꼬대 꼬꼭 먼동이 튼다. 옹기종기 모여 한작공당 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그 정도로 보리밥을 먹으면 가사가 그게 아니었었는데. 자 보리밥을 먹으면 네. 신체 건강하다. 보리밥에 대한 예찬 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네. 아, 어릴 때 보리밥 많이 드시지 않았나요? 보리밥이요. 네. 아, 저는 뭐 쌀밥만 먹었습니다. 귀하게 자라가지고. 아. 요즘은 보리밥이 더 귀해요. 맞아요. 네, 쌀밥보다 보리밥 먹기가 더 힘들어요. 웰빙 아니겠습니까? 네, 소화도 잘 되고. 네. 음식이요. 음식 앞에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이 가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몇 네. 가지의 네. 찬을 그렇죠? 준비하신 거예요? 아, 이거요. 이제 여덟 가지인데 오늘은 하나를 더 했어요. 오~ 한 가지. 여덟 가지를 예. 늘 하시고 오늘은 예. 한 가지 더 예. 그렇게 제가 또 이쁘셔서 네. 아니 그러면 보통 뭐뭐뭐뭐 들어간 거 이게 이제 가지 네. 가지 호박 열무김치 열무김치 이거 뭐죠? 이제 고구마 줄거리 아 고구마 줄기 여덟 가지의 찬이 있는데 이 찬도 매일 똑같은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조금 달라요. 조금 이게 또 철마다 달라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뀌는구나. 네네. 아니, 나물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나물도 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사장님만 안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사장님과 사장님의 음식 솜씨. 그렇죠. 변치 않는 10년 전통. 그리고 저는 이 밥의 양을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밥이에요. 이거 시장밥 이렇게 주기가 힘들어요 사실. 맞습니다. 적으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정이 넘치는 밥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이 가격이 5천 원이야. 와. 감사합니다. 최고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천 원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격을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하면 또 찬수가 많잖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아 조금 힘이 들 때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야채가 비쌀 때는 힘이 들 때가 있는데 또 야채가 좀 쌀 때는 그때 생각해서 그냥 해요. 아. 뭐 이거 그리고 시장에는. 이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니까 뭐요 이렇게 또 드림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또 어르신들도 힘들어지시니까. 예. 어머니 언제부터 이 5천 원 가격으로 쭉 드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4천 원 했는데 이제 조금 이게 가격이 너무 세고 이러니까 이게 야채가 많이 비싸고 그래서 1,000원을 더 올려서 한 5년 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동안 5천 원이면 네. 아, 물가가 많이 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5천 원 받아서 남는 게 있나? 아, 그러니까 많이 팔면 은 남고 어. 조금 팔면 은 그냥. 그냥. 급하다 급해. 요것도 저것도 가득가득 넣어 쓱쓱. 그리고 한입 가득 넣어주면 진짜 온 세상 다 가진 이 기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하네. 말 그대로 행복해지는 말이야. 오. 형님, 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우리 동네에 차려주시면 됩니까? 너무 좋잖아, 이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란찜 한번 딱 떠먹고 된장찌개가 그냥 된장찌개 맛이 아니에요. 예. 어? 뭐 비결 있어요? 아니, 먹어봐. 아, 된장찌개만 먹어봐요. 마지막으로. 달라. 제가 담는 거예요, 그거는. 아, 이거는 메주를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예, 예. 메주로 담아가지고 네. 그거는 좀 뭐요. 봄에. 봄에 담궈서 이렇게 뜨어가지고서는 네. 1년을 숙성을 시켜가지고 아, 제가 된장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깊이가 있다, 사람이. 깊이가 있어요. 네. 어쩐지 얼굴이, 냄새도 나. 아, 그래요? 깊이 네. 좋진 않습니다. 맛을 보고 나니까 네. 아 정말 이 많은 반찬을 하면서 이 수고로움도 크고 힘듦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조금 힘들어요. 네. 하지만 그 힘. 이 반찬을 매일 아침마다 와서 다 해야 되니까. 아, 매일매일. 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항상 5시 반이면 나와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딱 똑같아.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어요. 고생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 채윤 씨가 선물 하나 준비했잖아요. 그죠? 네. 때때로 네, 힘드실 네. 때 노래 한 곡씩 하시면서 네. 아 그래 흥얼흥얼대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좀 뿜어내시고 네.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 만들다 보면 많은 분들에게 그 행복이 음식으로 전달이 되고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네. 여튼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임무 완수를 했고요. 네. 아, 나온 부리밥 이제 우리 네. 인사를 좀 드리고 그래.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러니까요. 아, 숟가락을 하나 딱 떨었어. 떨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맨 끝나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자유시장 느낌 좋죠? 아, 너무 좋아. 우리 다음 주에도 네. 하여튼 우리 자유시장의 멋진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은 저희들이 보리밥을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끝내죠. 네. 네. 전통시장이 삼삼하게 우리 하반기를 잘 네, 빨리 마무리해 주시도록 자, 힘내라! 전통시장!